안녕하십니까. 홈그라운드 베이스볼입니다. 아,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 사회인야구 대회 16강 D구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게임. 첫 번째 게임은 안개로 인해서 추첨승으로 진행이 됐고, 지금 원래 10시에 예정돼 있던 두 번째 게임 현재 11시 47분을 막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실황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또 졌는데?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 내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비출부 16강전 D구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게임 SK 페퍼스 대 올바른 자세 운동팀의 경기를 지금부터 실황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홈그라운드 베이스볼 김비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개로 인해서 지금 경기를 시작을 못했는데 지금 막 두 번째 게임, 원래 10시에 예정돼 있던 게임인데 전광판 시계로 10시 52분에 50분에 라인업을 했고요. 현재 시간 52분에 시작을 합니다. SP 페퍼스의 선발 타순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박정구, 2번 타자 박상규, 3번 타자 서성환, 4번 타자 서천용, 5번 타자 김원득, 6번 타자 임경빈, 7번 타자 조영남, 8번 타자 최정구, 9번 타자 이정석. 이상 9명의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 팀은 투수 김도원, 포수 남승모, 1루수 남영우, 2루수 최시민, 삼루수 김수광, 유격수 허동호, 좌익수 정재혁, 중견수 박철우, 우익수 김형진. 이상 9명의 선수들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SP 페퍼스 같은 경우에는 64강전에서 매치매치 팀을 홀드로 이겼고, 32강전에서는 하이퍼 메디컬 팀, 의사 선생님들 팀이라고 하는데 그 팀을 6대2로 이기고 현재 16강에 진출한 상태고, 올바른 자세 운동 센터 팀은 64강에서 델섬 파이터스를 콜드승으로 이겼고, 32강에서는 브라더스를 13대0 콜드승으로 이기고 올라왔는데, 그 경기가 무실점 경기였어요. 13대0으로. 그날 투수 기록을 찾아봤더니 김도원 투수, 임병일 투수 이렇게 두 투수가 피안타 두 개, 볼넷 하나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두 투수가 2이닝씩 나눠서, 특히 임병일 선수 같은 경우는 2이닝 무사사구 게임, 퍼펙트 게임을 했더라고요. 피안타 하나 맞았구나. 오늘 선발 투수 역시 32강에 선발로 던졌던 김도원 선수가 선발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박정구 SP페퍼스 1번 타자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자, 박정구 선수가 지난번 게임에, 그러니까 지금 SP페퍼스 같은 경우에는 선발 라인업이 거의 32강전하고 동일하게 나왔어요. 8번 타자만 7번 타자, 8번 타자, 그러니까 8번 타자만 지금 최정구 선수로 지난 32강에서 나오지 않았던 선수가 라인업에 들어갔고, 나머지 1번부터 7번까지 그리고 9번 타자는 동일한 라인업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낮게 제구되는 거. 볼이 좋네요. 네, 좋아요. 지금 잠깐 연습하는 몸푸는 모습을 잠깐 봤는데 굉장했습니다. 분위기가. 그 변화구도 너무 좋고, 근데 지금 초반에서 연습을 할 때 아직 제구가 지금 아직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자, 이제 볼넷으로 출루를 시키네요. 잠시 뒤에 몸이 좀 풀리면 좀 더 좋은 공을 던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피칭입니다. 그리고 일단 상인이하고 제가 중계를 몇 개 하면서 지금 볼 때 투포수가 일단 받쳐준 팀들이 좋은 결과를 얻어내더라고요. 근데 이 팀 지금 몸 풀리는 모습 보니까 투포수가 일단 안정감이 있어 보여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기대가 되는 팀이 아닌가. 곽정구, 일루주자 곽정구 선수가 지난번 32강전 게임에 도루 실패가 하나 있네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2번 타자 박상규 선수 타석에 들어섰고요. 약간 높게 제구되는 볼. 일단 뒤에서 보고 있는데 구질은 굉장히 좋습니다. 팔도 잘 넘어오시는 것 같고. 자, 박상규 타자 쳤습니다만 일루수가 오! 잡았어요! 나이스 플레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좋은 수비였어요. 아니 지금 사실 저런 게 힘든 게 물론 이제 저희가 화성 야구장이 펜스 앞에 한번 안전펜스를 하나 더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뭐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앞에 벽이 서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까다로운 타구였는데 잘 잡아줬네요. 그리고 일단은 투수가 지금 제구가 아직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2번 타자로 나온 타자 입장에서 조금만 더 좀 침착하게 좀 지켜봤으면 어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남영우 1루수 좋은 수비 보여줬고요. 지금도 지금 제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자, 3번 타자 서성환 선수. 지난번 게임에 고의사구까지 얻어내면서 2타수 1안타 본래 2개를 얻어냈던 서성환 선수. 자, 이번 대회 타율은 현재 2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수가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자세 좋고. 남승모 선수군요. 근데 지금 타자 입장에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투수가 지금 제구가 아직 안 잡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섣불리 급하게 타임을 고르고 마운드로 올라가요. 지금 제구가 안 잡혀서 지금 포수 사인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한 번 정도 지금 스트라이크 지금 한 군데도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포수 입장에서는 한번 가서 한번 좀 진정하고 다시 좀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의미에서 나가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오늘 사실은 좀 중계 환경이 좋은 게 제가 지난주까지는 저 캐스터를 진행을 하면서 카메라 스위칭까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온전히 게임에 지금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현재 주자를 아무래도 신경이 쓰일 게 일루주자 곽정구 선수가 발이 빠른 선수예요. 도루 실패가 있긴 했지만 지금 도루를 꾸준히 매 경기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타석에 3번 타자 서성환 선수 원투 자세에서 도루를 뺐어요. 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금 타자 입장에서는 급할 필요가 없죠. 네, 지금 투수가 지금 힘든 쪽은 투수이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좀 지켜보는 쪽으로. 다시 한번 볼넷을 허용하고 있는 김도원 투수입니다. 포수가 다시 올라가죠. 아까 연습구 하는 상황을 지켜봤을 때는 굉장히 제구가 좋아 보이는 투수였는데 막상 또 경기가 시작되고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니까 지금 약간 좀 영점이 흔들리고 있네요 지금. 일단은 김도원 투수가 지난번 게임에서는 상당히 잘 던졌거든요. 32강전에서 2이닝 동안 삼진을 4개나 잡고 볼넷을 딱 하나만 내줬거든요. 그렇게 무실점으로 던졌던 선수인데 지금 김기현 해설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0점이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렇죠. 카운트를 전혀 잡지를 못하거든요. 4번 타자 사천영 선수 해석이 들어섰고요. 높게 제구되는 볼. 지금 스트라이크를 아직 한 개도 못 던지고 있죠. 자, 서천영 선수 이번 대회 타율이 0할이네요. 안타를 하나도 기록을 못하고 있는데 꾸준히 지난 게임 32강전도 4번 타자로 나왔고 이번 16강전도 4번 타자로 나온 거 보니까 펀치력은 있는 선수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또 캐처 입장에서 보게 되면 4번 타자인데 타율이 안 좋다? 오히려 더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그런 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쎄요, 지금 4번 타자부터 이제 스트라이크를 좀 집어 넣고 있네요, 김대원 투수가. 아, 높게 제구되는 볼, 1루로! 1루에서 세이브. 이 팀도 캐쳐가 굉장히 어깨가 좋습니다. 지금 2루에 송구라는 거 보니까 이렇게 섣불리 도루를 쉽게 허용하는 그런 유의 포스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팀도 어느 정도 지금 투수만 0점만 잡힌다면 또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쳤습니다. 3루수 잡아서 3루 베이스 밟고 1루로 길게 1루에서 다운. 더블 플레이 성공하는 올바른 운동 자세. 3아웃 체인지. 저희는 잠시 후 1회 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1회 초 SP페퍼스의 공격. 본래 두 개를 내줘서 위기에 몰렸던 김도원 선수가 3루 4번 타자 서천용 선수, 제가 안타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4번 타자 서춘영 선수의 3루 병살타. 3루에서 김수광 선수가 잘 걷어냈고 본인이 여유 있게 3루 베이스를 먼저 밟고 1루로 길게 롱택했고 역시 송구를 또 1루수 남영우 선수가 잘 걷어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병살 플레이를 통해서 1회 초 무실점으로 막았고요. 이제 1회 말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의 경기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운동 자세 선발 라인업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박철우, 2번 타자 김수광, 3번 타자 허동우, 4번 타자 남승모, 5번 타자 남영우, 6번 타자 김형진, 7번 타자 최신영, 8번 타자 최찬수, 9번 타자 정재영. 옆 이상 9명의 선수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SP페퍼스의 수비 라인업입니다. 선발 투수 서성환, 포수 조용남, 1루수 김원득, 2루수 임경빈, 유격수 박상규, 3루수 서천용, 좌익수 박정구, 중견수 최정구, 이정석, 우익수 최정구 이상 9명으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1번 타자 박철우 선수 타석에 들어갔습니다. 자, 박철우 선수 32강전에서 좌월 2루타, 도루 2개, 상당히 발 빠르게 생겼네요, 저는. 자, 일단 초공격에서 위기를 맞이했던 그 올바른 자세 운동 센터의 팀 입장에서는 지금 어려운 위기를 잘 막았어요. 그래서 또 야구라는 스포츠는 또 분위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1회 잘 수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1회 말 공격이 참 기대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서성환 투수가 사실은 지난번 32강 게임에서 완투를 했었거든요. 자, 투볼 투스트라이크고요. 좀 이 팀도 제가 지금 못 푸는 장면을 모습을 좀 지켜봤는데 역시 쳤습니다. 나는 이 파울라인을 파울라인을 벗어나는 말을 좀 이어가자면 그 16강 전 정도 올라왔은 팀들이면 다 수준이 있는 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투포수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좋습니다. 중견수 방면 중견수가 자리 잡았고 중견수가
안정감 있게 캐치를 해냅니다. 중견수 플라이로 올라오는 박철호 선수. 수비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감이 있네요. 자, 2번 타자 김수광 선수입니다. 김수광 선수는 32강 때 2타수 무안타 시즌 타율, 대회 타율 현재 2할을 기록하고 있네요. 또 2할이지만 또 이 토너먼트 경기에서는 또 쳤습니다! 아유. 날카로운 타구! 좌익수! 아! 파울 벗어나네요. 좋은 타구였죠?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또 토너먼트 대회에서는 또 2할, 뭐 1할 치다가도 그날 또 미치는 선수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저희 지금 나오시는 이 타자분께서 또 미치는 그런 선수가 또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방심해서는 또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우씨 삼진으로 몰려가는 김수광 미치지 않았네요. 투수가 좋은 건 가지고 있네요. 지금 슬라이더 던진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결정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명한 자기가 갖고 있는 분명한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투수로 보여집니다. 자, 허동호 선수 32강전에 4타수 3안타의 맹타를 이끌었고 2루타 2개를 기록했던 허동호 선수 오늘 3번 타순 32강에 2번 타순에 배치가 됐었는데 오늘 3번 타순으로 나왔네요. 2구 연속 볼을 사용하고 있는 서성환 투수입니다. 양팀 뭐 현재까지는 팽팽한 투수전 양상을 뭐 초반이긴 하지만 어우 잘 보잖아요. 지금 던지는 이 투수 같은 경우에는 직구도 좋지만 되게 좋은 변화구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좋은 공이었는데 캐쳐가 제대로 좀 풀고 못해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타자가 잘 참았네. 그렇죠. 야, 다시 또 볼넷을 허용했네요. 네. 자, 1루를 처음으로 허용하고 있는 서성환 투수. 타석인 4번 타자 남승모 선수. 김기열 해설인이 극찬을 했던 올바른 팀의 포수죠. 그런가요? 요번 대회를 보니까 각 팀의 잘하는 포수분들이 거기 상위 타선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높게 주자 뛰었고 2루로 송구됐지만 송구가 약간 빗나가면서 2루 주자는 1루 주자는 서서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기회가 왔죠? 자, 일단 스코링 포지션에 주자를 두고 4번 타자 남승모 선수. 스코링 포지션에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볼이었거든요. 지금 원볼의 투수 입장에서는 분명히 지금 스트라이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 들어온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쳤습니다. 막 파울. 자, 이제 투 스트라이크 원볼이니까 타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겠죠? 네. 노려서 보기에는 치기에는 너무 멀어 보였던 볼이고요. 볼카운트 투볼 투스트라이크. 지금 투수가 피칭하는 모습에서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결정구를 사용할 때는 팔 각도를 좀 내려서 던지는 그런 버릇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공인데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1루로 1루 아웃 3아웃 공수기 대 양팀 모두 1회에는 점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1회 초 1회 말 양팀 모두 득점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2회 초 SP 페퍼스의 공격으로 5번 타자 김원득 선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김도원 투수 뭐 1회 좀 제구가 안 잡혀서 좀 힘들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3루수 그 김수강 선수가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위기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김수강 선수가 삼진으로 물러난 게 좀 아쉬운 1회 말 올바른의 수비였었죠. 지금 뒤에서 몸풀 모습인데 공 상당히 좋아요. 0점만 잡히면 이렇게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공은 아닌 것 같이 보여집니다. 네, 지금 16강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전에도 말씀 뭐 여러 번 차례 드렸지만 일단 두 팀 다 투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이렇게 좀 점수가 많이 나는 경기보다는 그게 좀 짜임새 있고 쫀득쫀득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볼이 좋네요. 좋아요. 굉장히 좋은 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좀 너무 이렇게 스트라이크 코너로 넣는다는 생각보다는 좀 반대로 그냥 피템 쳐봐라라는 식으로 집어넣어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공은 아닌 것처럼 보여줘요. 자, 타석에는 김원득 선수 32강전에서 2타수 2안타를 3타수 2안타를 기록했고요. 그렇죠. 일단 초구를 지금처럼 잡아주어야 합니다. 자, 대회 타율 현재 4할을 마크하고 있는 김원득 선수고요. 오늘 1루수로 지난 게임에 의해서 좋은 변화를 갖고 있는 김두원 선수. 0점이 좀 잡힌 것 같이 보여지죠, 이제? 자, 초구 직구에 두 번째 무게를 지금 변화구 선택했는데 굉장히 좋은 변화구 갖고 있습니다. 기압 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만 원볼 투 스트라이크 조금 높게 제구가 됐어요. 타석의 김원득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김게 바운드를 처리하지 못하는 남영무 선수. 1회 초에 그 더블 플레이 할 때는 바운드 공을 잘 잡아줬는데 그 앞에 떨어졌죠? 예. 지금 사실 안개가 너무 많아서 그라운드가 조금 미끄러운 상황이기도 하고 일단 뭐 유격수 허동호 선수가 내 실수다 라고 제스처를 취해줬습니다. 유격수 실책으로 일단 출루하는 김원득 선수고요. 팀 같은 경우에도 타구가 좀 빨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유격수가 지금 잘 처리했거든요, 처음에. 이런 상황에서는 주자가 많이 지금 못 뛰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던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임경빈 선수. 임경빈 선수 지난 32강전에서 삼진 2개, 경살 하나, 하지만 좌익수 7을 남기는 2루타를 하나 기록했던 임경빈 선수입니다. 아우, 블록킹이 좋네요. 남승무 투수. 투수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되게 좋은 공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본인이 너무 스스로 너무 어렵게 지금 경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신 있게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좋은 경우 가지고 있는데 피하면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근데 김도원 투수가 뭐 32강전 때도 그렇고 잘 기록으로만 봐도 사실 올바른 자세 쳤습니다. 좌중간 갈랐습니다. 펜스까지 굴러가고 1루지자 2루 돌아서 3루. 3루에서 홈까지 달리나요? 홈까지 송구 빠졌습니다. 고민하면서 한 점 먼저 선취하는 SP 페퍼스입니다. 자, 김도원 투수 막 잘 좋은 볼을 가지고 있다. 선취를 해야 된다. 잘 쳤네요, 임경빈 선수가. 타자가 잘 친 거죠. 잘 친 건데 지금 이 투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우리가 경기하면서 중계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카운트 자체가 타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카운트를 지금 투수가 몰리고 있어요. 초부터 지금 승부에서 투수 쪽으로 끌고 가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투수가 볼볼 하다가 던질 때까지 가운데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이미 타자가 던질 때가 이제 직구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히팅 포인트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좋은 타구가 많이 발생하죠.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조영남 선수 들어가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찬스를 이어가고 있는 SP 페퍼스입니다. 바운드볼 잘 처리해줬고요. 조영남 선수는 지금 현재 대회 타율 3할 3푼 3리 32강전에서 2타수 1안타 타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수가 굉장히 믿음직하네요. 그렇네요. 예. 투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바운드를 다 처리를 해주면 뭐 마음 놓고 던질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포수가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투수가 0점에 안 잡혀서 바운드 대본을 던져도 또 포수 입장에서 브로킹을 제대로 해줘야 투수가 좀 믿고 안전하게 돌릴 수 있겠죠. 이번에 공 떨궜습니다만 빠른 대처를 하는 남승모 포수입니다. 자, 앞에다 떨궈 놓고 바로 일어나서 볼의 위치를 찾았기 때문에 2루주자 임경빈 주자는 움직이질 못했습니다. 타석에는 조영남, 마운드에 김도원, 계속된 찬스를 이어가고 있는 SP 페퍼스. 볼 카운트 3볼 노 스트라이크. 자, 노림수가 참아서 걸어나가는 조영남 선수. 자, 욕심을 안 부려요. 대회다 보니까 이런 경우 사실 3볼에 몰려있고 무사해. 주자 2루 상황이면 사실 3볼에서 하나 노려서 칠만 했을 텐데 조영남 선수는 침착하게 볼을 올라서 볼넷으로 출루. 현재 주자 1, 2루 상황 무사 상황에서 타석에는 8번 타자 최정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SP 팀 같은 경우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게 지금 투수가 지금 0점이 안 잡혀서 제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급하게 덤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자를 쌓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이제 타자가 한방 꽝 해가지고 점수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작전을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타임을 외치고 마운드에 다시 방문하는 남승모 포수. 잘 끊어주네요. 남승모 포수. 좋은 공이 있는데 타자만 두고 서면 0점이 안 잡히네요. 투수가 그 몸풀 때를 보게 되면 너무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데 타자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자신감 갖고 제구가 되어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뭐 말처럼 쉬운데 지금 제일 답답한 건 아마 투수일 거예요. 그렇죠. 저도 지금 뭐 쉽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투수 입장에서도 스트라이크 넣고 쉽겠죠. 아까 그 잠깐 안개 때문에 경기가 지체될 때 어느 팀에서 저희가 중계를 했던 게임에서 콕 찍어서 김기열 해설위원한테 내가 왼 다리가 안 나간다 뭐 하면서 그 지적해 주셨던 거를 네. 한번 배워보겠다. 긍정적으로 하지만 살짝 비꼬면서 말씀을 저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칭찬을 해야죠. 비출부는 선출부가 아니잖아요. 제 칭찬 아니에요? 본인 기준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비출부는 비출부. 저는 칭찬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인색합니다. 자, 3볼 1스트라이크 아우! 그러나 빠지면서 만루까지 자초하고 있는 김동원 투수입니다. 글쎄요, 지금 올바른 팀에 사실 임병을 투수도 있는데 글쎄요, 계속 안 잡힌다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투수가 있다면 뭐 바꾸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 팀의 에이스로 보여져요. 그런 구위로 봤을 때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임병일 선수가 올라올 것 같네요. 아니네요. 3루수였던 김수강 선수가 올라오는 것 같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SP 페퍼스 대 올바른 자세 운동팀,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 대 SP 페퍼스의 16강전 2회 초 무사 상황에서 9번 타자 이정석 선수 타석에 김수광 선수로 투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일단 김수광 선수 연습구하는 걸 봤는데 제구는 일단 좋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위기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초구? 사이 꽂아 넣네요. 일단 폼이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간결하네요. 좀 제구가 좋은 투수가 아닌가. 네. 쳤습니다. 중견수가 우익수가 잡아냈고 1루 주자 태그가 팔려다가 못했고 3루 주자는 홈까지 한 점 더 추가하는 에스페퍼스입니다. 자, 우익수 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나는 이정석.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3회 야구는 그 2점으로 안전하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는 또 경기가 4회 야구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투수 입장에서 일단 그 수비를 믿고 일단 볼보다는 스트라이크로 유도해가지고 일단 타구를 일단 타구가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 타석에 곽정구 쳤습니다. 유격수를 꿰뚫는 안타. 자, 주자 2루 주자 들어오지 못하고 너무 짧게 갔어요 공이. 근데 노려쳤네요. 제구가 좋으니까 곽정구 타자가 초구부터 노려서 좋은 타구를 날렸습니다. 타자가 잘 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몸쪽에 제구가 제대로 된 걸로 뒤에서 보여지는데 일단 노리고 잘 상황에 맞게 잘 배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박상규. 자, 브로킨 잘 해줬고요. 오늘 첫 타석에선 일루수 파울 플라이, 파인 플레이로 좀 어려운 공이었는데 남영우 올바른 팀의 남영우 일루수가 잘 수비를 해줘서 파울플라이로 물러났고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이제 2구 쳤습니다. 높이 뜬 공 그러나 이미 그늘을 맞았습니다. 아까 선발 투수 나왔던 투수도 굉장히 공이 좋아 보였는데 지금 바뀐 투수의 공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 팀의 지금 투수 벌써 제가 두 명을 봤는데 두 명 다 굉장히 좋은 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 제출한 오더지를 보니까 올바른 팀 같은 경우에는 32강전에서 2이닝 무실점 무사사구를 던졌던 임병일 선수가 없어요 명단에. 아, 쳤습니다만은 허리 손상을 크게 벗어납니다. 너무 잘 맞았는데 너무 당겨치면서 파울라인을 벗어나는 지금 같은 구질은 몸쪽으로 잘 제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거 같은 경우에는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좋은 타구가 안 나오죠. 자, 주자 말로 투볼 투스트라이크. 계속해서 위기를 맞고 있는 올바른 팀 쳤습니다. 밀린 타구 이번에도 일루수 남영우 선수가 쫓아갈 수 없는 곳으로 공이 떨어집니다. 자, 지금 이제 말루 상황에서 끊으려고 올라온 투수 김수광 선수 첫 타자를 아웃카운트 하나와 점수를 바꿨고 현재 원아웃을 잡은 상태에서 계속된 말루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일단 스트라이크 넣어야 되겠죠. 수비를 믿고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자, 포수가
포수가 놓치네요. 어렵죠, 저런 볼 잡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면 지금 뭐 항상 중계할 때마다 말씀, 또 포수 출신이시니까 그렇죠. 돌아서 뒤에 앞에다 놓고 공을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잘 돌았어요. 네. 잘 돌았는데 일단 이 역회전이 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도 공이 돌아오거든요, 자기 사람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시야 앞에 두고 네, 앞쪽에서 항상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준비를 했더라면 좋은 캐치가 되지 않았을까. 자, 두 볼 두 스트라이크 찼습니다. 다시 높이 뜬 공, 이번에도 다시 한번 포수가, 남승모 포수가 고생이 많네요. 지금 브로킹도 굉장히 많은 브로킹을 해주고 있고 포수가 굉장히 고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하네요. 그래도 포수 저 정도면 굉장히 잘하는 분 아닌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저보다는 확실히 잘합니다. 95년생이네요 남승모 선수. 95년생이면 저렇게 뛰어다녀야죠. 아하! 헛스윙 삼진으로 박상규 선수를 돌려 세우는 김수광 투수입니다. 자, 지금 포수가 의도적으로 몸쪽으로 유도를 했는데 못 참고 타자가 공마이가 나와버렸죠. 위기였는데 높은 볼에 일단 박상규 투수가 너무 높은 볼에 공이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계속 파울로 걷어내다가 네. 눈에 들어오니까 시원하게 스윙을 돌렸지만 너무 높은 볼에 어이없는 볼에 헛스윙으로 물러났습니다. 다섯엔 3번 타자 서성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 볼래, 오늘 두 번째 타석. 지금 좀 변하고 됐고 포수가 지금 몸쪽으로 계속 리드를 하네요. 포수 리드도 좋네요, 남성보다. 그렇죠. 자, 남승모 쳤습니다. 우익수가 앞에 안타. 3루자 홈인 2루주자 3루에서 홈승부 홈승부! 그러나 홈에서 한 점 더 추가, 두 점을 더 추가하는 SP 페퍼스입니다. 자, 우익수가 잡아서, 김영진 선수가 잡아서 홈으로 바로 찍었거든요. 네. 네, 볼이 약간 높게 형성되면서. 근데 어깨 좋은데요? 잘 던지신 거 아닌가요? 우익수. 네, 지금 같은 상황은 뭐 투수도 잘 던졌고 뭐 타자가 잘 친 부분이기 때문에 뭐 SP에서 잘했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자,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는 서성환 선수. 타석에는 서천영 선수 날카로운 타구를 날려보냈습니다. 좌익수 키를 살짝 넘는 안타. 자, 3루자 들어왔고요. 1루자는 세이. 1루주자 3루까지 타자주전 2루까지 1타점 2루타를 치고 있는 서천영 선수입니다. 김치시네요. 지금 몸쪽에 꽉 찬 제구가 되는 공인데 그냥 노렸다는 듯이 받아놓고 지금 좌익수를 오버되는 아주 좋은 타구를 날렸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는 5-0. 타석엔 타자 1순에서 5번 타자 김원득 선수가 이번 이닝에만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섭니다. 첫 타석에서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했지만 득점에 성공하면서 첫 득점을 기록했던 김원득 선수. 초구 스트라이크. 잘 치네요. 그냥 스트라이크 중에 들어오는 공은 그냥 뭐 탁 갖다 맞히는 스윙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잡아놓고 치는 느낌으로 정말 좋은 배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쳤습니다. 투수가 걷어냈습니다. 일루로 본인 스스로 2회 초 수비를 마무리하는 김수광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와. 아니 원래 끝난 건데. 빨리 와. 나와. 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SP 페퍼스가 2회 초 대거 5점을 추가하면서 5대 0으로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를 앞선 가운데 2회 말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의 반격이 시작되겠습니다. 5번 타자 남영호 선수부터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는 공격을 시작합니다. 점수를 내줬기 때문에 이제 점수를 따라가야겠죠. 일단은 SP 페퍼스 팀이 공격력이 좋아요. 잘 치신 것 같아요. 투수가 못 던졌다기보다는 네. 일단 원체 타자들이 정리하길 잘했다라고 말해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뭐 이제 따라갑니까? 이제 2회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회가 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거 스트라이크고요. 타석에 있는 남영호 선수 32강전에서 맹타를 휘둘렸습니다. 타수 2안타에 2타점까지 오우. 쳤습니다. 역시 날카로운 타구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좋은 수비 보여주는 중견수 이정석 선수. 날카로운 역시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습니다만 중견수가 뜨자마자 바로 뒷걸음질 치면서 좋은 수비였죠. 예, 호구 위치를 뭐 이미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6번 타자 김영진 선수 좋은 수비 보여준 SP 페퍼스의 이정석 중견수. 타석에는 5번 타자 남영우 선수입니다. 자, 아 2분은 스트라이크. 자, 김영진 선수 32강전에 4번 타자로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중견수 방면 자리 위치 잡았고 수비 잘하네요. 중견수 이정석 선수. 뭐 중견수를 볼 정도면 아무래도 그 팀에서 어느 정도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분이 센터를 보지 않을까요? 수비 되게 좋은데요. 이번에도 공이 뜨자마자 바로 타구 판단을 하고 이동을 해서 잡아놓고 여유있게 글러브를 한번 치면서 보고를 한 이정석 중견수입니다. 쳤습니다만 파울. 타석에는 7번 타자 최심영 선수입니다. 일단 투수의 지금 투구 패턴의 그 뭐야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네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공 잡자마자 바로 던져주니까 일단 수비수들이 몰입감이 생기고 집중하기 더 편하죠. 서성환 투수 변화구 밀린 타구 우익수 앞에 안타입니다. 또 약간 밀렸는데 네. 타구 일단 좋은 방향으로 가서 좋은 안타가 나오네요. 이런 바가지성 안타 나오면 투수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타구는 밀렸는데 뭐 근데 이게 야구죠. 잘 맞아도 야수 정면으로 가면 아웃인 거고 빗맞아도 수비수 없는 곳으로 떨어지면 안타가 되는 거고 초구 스트라이크. 그렇죠 아무래도. 8번 타자 등 도는 것이 뭔가요? 등번호가 10번인데요? 잠시만요. 저희 오더지에는 지금 17번으로 받았는데 이거 글쎄요. 지금 일단은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10번. 자 주자 뛰었고요. 쳤습니다. 우익수 아 페어 우익선상 2루타성 페어를 날리는 이름 모를 10번 선수. 자 1루 주자는 이미 스타트를 걸었기 때문에 여유있게 홈인 한 점 만회하는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 팀입니다. 지금 투수가 굉장히 제구가 좋고 투구 패턴도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지금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바깥쪽에 굉장히 좋은 공을 던졌는데 아 잠시만요. 지금 8번이 지명타자였는데 이게 이렇게 안 될 텐데 지명타자로 들어갔으면 아 투수가 지금 들어갔군요. 투수였던 진도원 선수가 아까 그 투수가 교체되면서 지타를 없앴군요. 최찬수 선수가 아니라 김도원 선수였습니다. 방금 2루타를 친 김도원. 잘 쳤죠? 네. 네 바깥쪽으로 좋은 공을 아주 힘들이지 않고 좋은 타구를 보냈습니다.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정재엽 선수입니다.
아, 그럼 좀 전에 8번 타자가 저기 좋은 타구를 친 건가요? 그러니까 김도원 선수가 원래 투수여서 타석이 안 들어갔었는데 투수가 교체되면서 타석이 지명타자였던 최찬수 선수가 빠지고 2루 송구! 아! 이게 웬일인가요? 방심했죠. 저런 지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선발 투수였던 김도원 투수가 원래 타석에 안 들어갔다가 지타가 없어지면서 지금 다시 타석에 들어갔는데 위험했어요. 많이 위험했죠. 지금 절반까지 나갔어요. 아, 좋은 거군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 투수가 제구가 좋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노려야 돼요. 지금 볼을 던지는 투수가 볼 지르라는 그런 투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쳐야죠.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9번 타자 정재엽 선수입니다. 지금 던진 공도 굉장히 좋았는데 기다린 걸로 보여지진 않아요. 쳤습니다. 좌익수 방면 파울. 중계석이 되게 열악한데 열악한 이유가 중계 카메라 때문에 안 보여요. 3루측 좌익수하고 3루측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뭐 막 일어나서 봐야 돼요. 일어나서 봐야 되고 막 아우 정말 안 좋네요 환경이. 파울. 이게 왜 굳이 리프트를 우리 카메라 감독님 누구 한 분이 리프트 좀 한번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더 이쁜 화면을 또 여기 시청자분들에게 삐뚤어졌잖아요 지금 보는 것처럼 전달해드리는 그런 노력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 쳤습니다. 중견수 유격수 중견수 좌익수가 아! 못 쳤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오늘 중견수가 수비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구질은 그 자입수가 되게 멀리서 지금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중견수한테 좀 맡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쉽네요. 지금 두 번째인데 앞으로 한 세네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 자, 좌익수 실책으로 현재 1루에 나가 있는 정재엽 선수. 아까 말씀을 하시다 말았는데 사실 외야에서 그 센터 필드와 좌측 우측 코너 외야수가 만약에 겹칠 때는 사실 중견수한테 우선권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주자 뛰었고요. 스윙 삼진으로 드려 공수 교대. 저희는 잠시 후 3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홈런 얘기인데 홈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나고요. 근데 또 쳤는데. 아니 홈런을 안 주려고 지금. 홈런을 딱 맞았어요. 어땠어요? 알펫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욕하면 알펫으로 쳤나요? 네, 근데 나는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나는 한 번도 못 쳤나요? 타율이 너무 좋습니다. 타율이 뭐가 좋아? 봐봐! 다사보다 살이 많아. 그렇게 따지면 너는 이제 32살, 난 42살.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이제 SP 페퍼스의 3회 초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자, 두 점까지 일단 따라 붙은 올바른 팀이고요. 조금 더 점수가 났으면 좋았을 텐데 투수 서성환 투수가 아주 노련하게 현진으로 돌려 세우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자, SP 페퍼스는 6번 타자 임경빈 선수부터 공격을 시작합니다. 오늘 2루타, 1타점 2루타를 기록하고 있는 임경빈 선수 오늘 두 번째 타선입니다. 마운드에는 김수광. 1구 엄청 높게 형성되면서 볼. 자, 일단은 점수가 3점 차 5대2 두 점까지 쫓아갔습니다만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페퍼스 입장에서는 점수를 더 내서 벌리려고 할 테고요. 노수광 선수가 얼마나 김수광 선수가 얼마나 잘 던지고 스트라이크를 꽂아 넣네. 자, 좋은 볼 카운트로 끌고 가는 투수 김수광입니다. 선발 투수 나온 선수보다는 굉장히 제구가 좋아 보이죠. 자, 몸쪽 높게 방송되고요. 사인 야구에서 3점 차는 큰 점수라 생각이 되진 않아요. 충분히 수비 잘해서 수비를 잘 막아서 다음에 공격에서 또 점수를 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수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풀 카운트까지 끌고 가는 임경빈 타자. 스리트 풀 카운트에서 쳤습니다만 뒷구물 때린 파울. 지금 공이 저렇게 날라오면 저희 그 홈 뒤에 있는 카메라 감독님이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 한번 절로 갈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는 긴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딱 타자가 좌타자였으면 딱 맞았어요. 정확히 우타자라서 지금 없는 쪽으로 갔는데 그래도 우리 카메라맨인데 너무 그게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을 것 같다고 조심하셔야 돼요.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지만 파울. 아, 이게 안 보이니까 선수 쪽으로 가면 일단 할 말이 없네요. 네, 근데 프로신데 왜 그러세요? 또 저 프로 잘, 저 프로 출신 아닙니다. 잘 하실 수 있잖아요. 초출입니다. 수영 초출. 또 수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깨가 이렇게 딱 올라오셨구나. 자, 투쓰리에요. 자, 쓰리트 풀 카운트 쳤습니다만 다시 이번에도 방향이 이쪽에 있었으면 아슬아슬하죠. 이게 좌타자였으면은 그렇죠. 맞았어요. 자, 계속해서 파울로 커트해내고 있는 임경빈 타자 쳤습니다. 2루간을 가르는 중견수 앞에 깔끔한 안타. 오늘 2안타째 기록하고 있는 임경빈 타자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에서 아주 제구가 잘된 변화구를 던졌는데 일단 맞추는 재주는 아주 타고난 그런 선수님이신 것 같아요. 옛날 사람이에요. 김기현 해설위원. 왜요? 쓰리볼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투 스트라이크 쓰리볼이라고요. 이게 옛날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죠? 바뀐 지가 언젠데 지금.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조영남 선수 첫 타석 볼넷으로 출루했고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커브 좋아요. 근데 커브 뒤에서 봤을 때 직구도 좋고 커브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치네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무시성 발언을 하고 있는 김기열 해설위원. 왜요? 저 정도는 다 칩니다. 자, 투스트라이크 하나 버리겠죠? 너무 버렸네요. 이게 항상 그 지난번에 중계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볼을 버리는 볼을 너무 버리면 타자 입장에서는 스윙 삼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려워요. 그게 잘 됐을 거라면 그 사연 야구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충분히 뭐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하시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볼을 버리더라도 좀 타자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구질에 버리는 공을 던져 보시면 어떨까. 크게 퍼스팅하는 8번 타자 최정구 선수. 최정구 선수 첫 타석 볼넷, 두 번째 타수입니다. 자, 김수강 투수 구원을 김도원 투수를 구원해서 올라왔는데 씩씩하게 잘 뿌려주네요. 그렇죠? 좋아요. 파울. 일단은 팔이 굉장히 오른쪽 팔이 잘 넘어오시는 수공을 갖고 계시고 제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품도 굉장히 부드럽고 이쁩니다. 자, 타석의 최정 마운드 김수광 견제. 좋았죠. 투스트라이크 노볼인데 이제 버리는 공 하나도 던지겠죠? 아! 루킹 삼진으로 최정구를 돌려 세우는 김수광 선수입니다. 두 타자 연속 삼진을 기록하고 있는 김수광. 변화구에 꼼짝 못하고 당했어요. 타자 입장에서는 투스트라이크 노볼이다 보니까 하나 버리는 구질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공격적으로 바깥쪽 꽉 차는 역으로 좋은 공이 들어왔죠? 쳤습니다. 투수 잡아서 일부러 가볍게 아웃시키는 김수광 투수였습니다. 이렇게 3아웃. 저희는 잠시 후 3회 말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111km 체인저.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어서 코치. 안녕하세요.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또 뚝 떨어집니다.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SP 페퍼스 대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의 16강 비칠부 비구장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경기 3회 말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의 반격. 현재 스코어 5-2 석점 차로 지고 있는 올바른 자세운동센터의 반격 이어드리겠습니다. 이번 타자 김수광 구원투수로 올라와서 아주 좋은 볼을 던지고 있죠. 초구 변화구 크게 한번 휘둘러봤습니다만 파울. 자, 투수하면서 힘들 거예요 아마. 허리를 저렇게 만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구가 잘 치는 타자들이 잘 던지고요. 그게는 잘 던지는 멈춰! 잘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원리를 다 이해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 이태재도 한번 기대를 한번 잘 던지는 투수다 보니까 투 스트라이크에서 몰려있는 상황에서 커트해내는 김수광.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투 스트라이크 노볼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김수광 타자 오늘 첫 타석 삼진으로 올라왔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 아, 송구가 어이없이 빗나가면서 2루까지. 2루 아 2루까지 무리. 오, 세이브네요. 좀 늦었죠. 아, 타이밍상으로는 아웃이었는데 위험했어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호수 조영남 선수. 와, 백업 플레이. 백업 플레이 이후에 2루 송구. 상당히 기본적으로 조영남 선수 양팀 포수가 상당히 좋네요. 16강 정도 되니까 그 수비가 어느 정도 다 기본기 백업이라든지 이런 야구하는 거에 있어서 기본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거 볼이고요. 지금 이제 유격수 입장에서 베이스 쪽으로 이제 쏠린 타구였잖아요. 잡고
옆으로 이제 나가는 그런 에너지 속에서 이제 일루 쪽으로 던져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이 좀 빠지는 관계로 좀 2루까지 지금 투자가 나왔죠. 다섯에는 3번 타자 허동호 선수. 아까 우리 둘이 연습하지 않았나요? 저 동작에 대해서. 자, 첫 타석에 본래 도루 하나 기록하고 있는 허동호 선수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자, 오늘 첫 타석에서 볼넷으로 나가고 도루까지 성공했던 허동호 주자 뛰었어요. 아우, 저 3루까지는 아, 이거는 글쎄요. 이 플레이는 아, 약간 좀 어이없는 플레이가 나왔어요. 왜냐면은 글쎄요. 김수강 선수가 일단은 실책으로 2루까지도 약간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2루까지 갔는데 무사해서 타격 3번 타자 허도 볼넷이 나오면서 아 이거 무슨 상황인가요 이거? 그렇죠. 지금 약간 좀 흥분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사인 하시는 분들이 보게되면 그 상황을 읽으셔야 됩니다. 상황을 지금 지고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3점 차로 지고 있는데 주자를 네. 일단 쌓아야죠. 네. 다섯엔 4번 타자 남승모 선수 뛰네요. 주자 뛰었고요. 2루 송구. 그러나 이미 주자는 베이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쳐 보신 분이 어깨가 나쁜 어깨가 아니에요. 네. 송구 정확도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은데 네. 함부로 이렇게 뛰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래도. 네. 자, 2구도 볼. 자, 허시탐탐 또 3루까지 노리는 2루 주자 허동호 선수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를 하는데 지금은 주자를 모아야 될 때입니다. 이제 3구 쳤습니다. 우익수 정면. 2루 주자는 급히 기루를 했습니다. 굉장히 잘 타는데 아깝겠네요. 이게 지금 같은 타구가 되게 잘 맞은 타구인데 우익수 딱 한 다섯 걸음 옮겼고 세 걸음 옮겼거든요. 너무 잘 맞아서 잡힌 케이스가 아닌가. 저 아까부터 이 선수 되게 유심히 봤는데 몇 번 타자죠? 등번호가 또 51번이네. 52번이었는데 우도지에는 51번? 대타인가요? 대기 명단에 대타가 있긴 한데 임병일 선수로 돼 있는데 뭐 아니 교체할 때 대타 들어올 때 얘기를 안 하나요? 올바르는? 멈춰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까 있던 선수를 보여주는 거요? 아 근데 이미 쳤어요. 중견수 앞에 안타. 자, 그 사이 2루 주자는 호민 한 점 더 추가하고요. 주신! 등번호 제가 지금 본 게 맞은 것 같아요. 지금 52번이었는데 지금 타석에는 51번이 들어왔거든요. 올바른이 지금 챔스 팀분이요. 올바른 52번이 백넘버인데 51번이 지금 백넘버 달고 있거든요. 대탄지. 근데 대타가 지금 들어간 거 맞죠? 남영우 씨가 52번. 아니 왜 그러냐면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수가 없으면 충전하고요. 근데 또 졌는데? 자, 여기는 다시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잠시 약간 좀 해프닝이 있었는데 올바른 팀의 감독이시네요. 남영호 선수가. 근데 오더지 제출에 본인 등번호를 52번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근데 옷을 51번을 입고 뛰셨는데 또 바지 유니폼은 52번이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다시 원래 본인 유니폼 52번으로 갈아입으셨고 타석에는 6번 타자 김영진 선수 첫 타석 중견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고요. 오늘 두 번째 타석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회에서는 뭐 일반 리그 경기에서는 사실 그냥 뭐 양해 하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대회에는 이게 그 선수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제출한 그 오더지 현장 오더지 그러니까 뭐 그 전에 다른 번호를 달고 있더라도 쳤습니다. 중견수 방면 높이 아 유격수 유격수가 잡아내면서 이렇게 3아웃 결국은 유니폼을 잘못 입었던 남영호 감독 5번 타자가 중견수 앞에 1타점 적시타를 하면서 한 점 더 쫓아가면서 5-3 저희는 4회 초 SP 페퍼스 공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대에서는 못 쓴대요. 못 써요? 아니요? 자,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SP 페퍼스의 4회 초 공격. 이제 두 점 차까지 바짝 추격한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 아우 입에 안 붙네.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 제가 이 팀을 알거든요. 저희 홍그라운드 베이스볼 팀이랑 성대한 TV 토너먼트 대회 때 만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아 다른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봤고 저희 그 지금 시구장에서 하고 있는 정릉선수촌 그쪽이랑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협찬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많이 들어본 팀이거든요. 올바른 자세,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 아우 어렵네요. 어 쳤습니다. 파울. 자 타석 1번 타자 곽정구 선수. 아 저희가 왜냐면은 이게 중계석이 기록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오더지 제출한 걸로 이제 저도 사실은 기록을 하면서 경기 중계를 하고 있는데 등번호로 저희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마침 등번호가 첫 타석에선 못 보고 두 번째 타석에서 오? 51번? 근데 대기 명단에 또 51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 이상하다? 타자가 바뀌었나? 네, 대타가 들어왔으면 이제 심판위원께 전달을 하고 심판위원이 기록실에 전달을 해주시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저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유니폼을 아까 들어가면서 그랬거든요. 남영우 감독이 어쩐지 유니폼이 작더라 이러면서 들어가셨거든요. 본인도 이제 본인 옷이 아닌데 그걸 방금 한 거죠. 뭐 저런 경우 많아요. 근데 사인이냐고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유니폼이 뭐 들어올 때마다 선수들이 맞춰 입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다르게 바꿔 입고 옷 대신에 이제 오더 제출만 그날 뛰는 딱 유니폼 등번호로 쳤습니다. 일루수 남영호 한번 떨궜고 자 52번이죠? 네 일루수 52번 시즌 잘 해주시네요. 일루수 땅볼로 올라갑니다. 아니 일루수 아까 그 파울 1회에 그 플라이볼 처리도 되게 잘 해주셨고 수비 안에 깔끔하게 잘 하는 선수인데 좀 당황하게 중계진과 기록실을 당황하게 만들었던 올바른의 남영호 감독. 네. 감독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자 대회 나왔으니까 유니폼은 항상 잘 챙겨서 자기 등번호 달고 이거 하세요. 좋습니다만 파울.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본인 아니 그 그러니까 본인이 52번을 입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왜냐면 내 등은 내가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오더 쓰고 있는데 야 내 번호 몇 번이냐고 확인시켜. 아니면 나는 52번인 줄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대기 명단에 또 51번이 없었다 그러면은 뭐 모르겠는데 진짜 51번이 있었거든요 또. 야구는 야구나 축구 어 쳤습니다. 중견수 다시 아 바로 자리 잡네요. 여유 있게 잡아내는 중견수. 양 팀의 박철우 선수. 중경수들이 굉장히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예. 가만히 서서 잡았는데요? 아, 왜 칭찬하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맞는 칭찬에 맞게 칭찬을 하셔야죠. 가만히 서서 잡았는데 자 타석에는 3번 타자 서성환. 오늘 세 번째 타석 첫 타석 볼넷 두 번째 타석 우익 수방면에 안타를 치면서 타점도 2타점을 기록하는 투수를 또 하고 있는 만능이네요. 서성환 선수 역시 서씨들이 야구를 잘해요. 지금 양팀의 서씨가 두 명밖에 없네요. 서성환 4번 타자 서천 순식간에 투수를 몰렸고요. 아 잘 쳤어. 아 유격수 키를 살짝 넘어가는 역시 서씨들이 야구를 잘해요. 아 유격수가 이거 잡아줬으면 참 멋있는 공격이 나올 뻔했는데 점프 타이밍이 좀 늦었죠. 워낙 젊어진 타구였습니다. 아니 유격수가 또 키가 조금 작아요. 손동호 선수 조금 더 컸으면 잡을 수도 있었는데 약간 딱 점프 캐치하기 딱 좋은 높이. 근데 저런 게 사실 안타가 되잖아요. 저런 그렇죠. 높이로 날아가는 타구가 저거 스트라이크. 4번 타자 서천영 선수 첫 타석 병살로 물러났지만 두 번째 타석 2루타 1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석 몸쪽 안 피했는데 안 맞았어요. 보이잖아요 지금 안 피한 게. 그렇죠. 안 피했는데 공이 안 맞았어요. 자, 전국대회에서는 저런 악바리 근성이 필요합니다. 3구 스트라이크
상의 그 항의를 바깥쪽 너무 먼 게 아닌가라고 상의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좋은 공 주고 왔어요. 치셔야 돼요. 자, 툭 갖다 댄 볼 중견수가 전진하면서 좋은 수비로 3아웃 공수 교대. 저희는 4회 말 올바른의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수가 앉아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을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냐고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로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라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올바른 운동 자세, 올바른 자세 운동 센터. 아, 죄송합니다. 올바른 자세 운동 센터 중견수 박철우 선수가 좋은 수비를 연달아 보여주면서 4회 초는 무실점을 잘 막았습니다. 자, 이제 한 점 냈죠, 차 아닌가요? 맞나요? 못 냈죠. 못 냈죠. 예, 중견수 플라이 두 개가 나오면서 무실점으로 잘 막았고 4회 말. 자, 이제 올바르는 여기에서 이제 두 점 차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역전을 지금 상황에 시킨다는 생각으로 공격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타자가 최시명 타자인데 첫 타석 안타 기록하고 있는 7번 타자 최시명입니다. 출루 해줘야 되겠죠? 아직도 마운드에 서성환 초구 스윙 노리고 들어왔네요. 초구부터 적극적으로 싱하시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제구가 좋은 투수라는 걸 감탄하시고 지금 이구! 날카로운 아우 이루수 걷었어요. 1루로 송구가. 야, 저는 지금 아웃으로 판정이 된 송구가 너무 느렸어요. 그래서 무슨 여유죠, 저 여유. 아니 여유가 아니라 왜냐면은 슬라이딩하면서 잡았잖아요. 일어나면서 이제 던지다 보니까 송구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아리랑 볼 같은 볼로 갔는데 또 바운드가 됐어요. 근데 1루수 김원득 선수가 또 잘 잡아줬고 아우 아슬아슬하게. 아웃카운트를 밀렸습니다. 타석에는 8번 타자 김도원 선수 오늘 선발 투수로 나왔다가 투수 교체되면서 지명 타자로 선발로도 올렸던 최찬수 선수 오늘 한 타석도 못 들어가고 바로 교체 아웃했어요. 지명 타자 최찬수 선수는 한 타석도 못 들어온 이유는 김도원 선수가 초반에 볼을 그렇죠. 네, 볼질을 하면서 미안할 거예요. 그런데 우익수 이루수! 이루수가! 아, 이번에도 파인 플레이. 아우, 이루수가 정말 어려운, 수비 잘하네요. 정말 어려운 수비였죠. 저 타구가 지금 제일 잡기 어렵거든요. 저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루수가 연속해서 파인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순식간에 아웃 카운트는 투아웃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타석에 9번 타자 정재엽 선수 오늘 첫 타석에는 좌익수 실책이죠. 글러브 들어갔다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렇죠. 실책으로 출루를 해서 득점까지 성공했고 오늘 두 번째 타석 쳤습니다. 이번에는 우익수 우중간 중견수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3자 범퇴로 4회 말 올바른의 공격은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저희는 5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때 눈치길래 아주 불안해가지고 이제 맞아.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여기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SP 페이퍼스 대 올바른 자세 운동 센터 팀의 재밌네요. 오늘 게임이. 네. 지금 점수는 뭐 5대 3이지만 투수전보다 이제 수비전 양상을 띠고 있어요. 양팀. 안타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수비들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양팀 모두. 자, 5회 초 에스페퍼스의 공격 5번 타자 김원득 선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세 번째 타석 안타 없이 타석에 들어선 5번 타자 김원득 초구 스트라이크. 아우, 김수광 선수가 구원을 해서 올라왔는데 잘 던져주고 있어요. 초구도 뭐 카운트도 굉장히 쉽게 잡고 있고 딱 폼이 굉장히 부드럽고 팔이 잘 넘어오기 때문에 제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양 팀 다 수비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수준 높은 경기를 저희도 지금 엄청 높았습니다. 회심의 일구를 던졌던 것 같은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몸쪽으로 지금 사인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거든요. 제구가 지금 몸쪽으로 잡힌다는 얘기거든요. 살짝 빠져나가. 제가 왜 김수광 선수를 자꾸 노수광 이러는지 생각을 해봤더니 프로야구에 그 노수광 선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똑같아서 혹시 김수광 선수 방송을 보게 된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김수광 선수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볼 카운트 3볼, 2스트라이크, 풀카운트에서 볼넷을 내주고 있는 김수광 선수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출루에 성공하는 김원득 타자. 다섯엔 6번 타자 임경빈 선수. 오늘 안타 2개, 멀티 히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타석. 초구. 초구는 몸쪽이네요. 무조건 초구는 카운트를 잡고 들어가는 김수광 투수입니다. 김수광 투수가 32강전에는 던지질 않았는데 김수광 투수가 그때는 아예 경기를 안... 아, 뛰었군요. 2루수로 뛰었는데 투수는 하지는 않았는데 그럼 투수를... 저 좋은 투수를 안 올리고도 지금 16강까지 올라온 팀인가요? 쳤습니다. 유격수 2루로 아웃! 1루로 성공! 1루는 빠졌습니다. 자, 6-4-3 병살 플레이를 시도했지만 일단 잡았어도 1루수가 잡았어도 세이프 타이밍이었어요. 유격수가 너무 토스가 늦었고 늦었죠. 네, 2루수도 공 빼는 게 너무 늦었고 저런 상황에서는 유격수가 좀 멀었잖아요. 2루 베이스까지. 네, 토스가 아니고 무릎을 꿇고 선고를 하셨다면 어땠을까. 아쉬운 뭐 아웃 카운트 하나 늘렸으니까 뭐 지금도 충분히 잘한 수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굳이 또 거기서 하나 더 보태자면 무릎을 꿇고 사이드 송구를 했더라면 좀 더 좋은 그렇죠. 더 빠르지 않았을까. 자, 공 빠졌지만 1루주자는 뛰지 못합니다. 제가 잘하잖아요 그 사이드. 가까운 거리는 이게 사이드로 던져주고 긴 거리는 오버핸드로. 자, 타석에는 7번 타자 돌리시네요. 아, 조영남 선수. 저희 본부는 중계입니다. 조영남 선수 오늘 세 번째 타석 볼넷 하나 삼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수 파울. 근데 올바른의 허동호 유격수가 수비도 잘했어요. 네, 잘해주고 좋아요. 있고 또 특히 또 2루수인 그 최시명 선수가 어려운 수비 또 잘 해줬죠. 해줬나요? 없네요. 기록수 쪽에. 아, SP 페퍼스의 이루 임경빈 선수가 참 좋은 수비를 보여줬죠. 이게 프로야구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팀인지 저 팀인지 또 헷갈리고 오늘 또 내 게임인 줄 알았는데 8강전까지 5게임이더라고요. 지금 2주 연속 11게임을 던제 했고 오늘 내일 5게임씩 이제 10게임. 저번에 제가 와서 6게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놀래고 갔는데 오늘 4게임만 했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한 게임 또 늘었습니다. 아, 8강전이 그 누가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기분이 참 좋네요. 뭐 그 전에 못 가시잖아요. 차가 없어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신에 해설위원은 또 교체가 되니까 식사 여유있게 하셔도 되고 저는 교체할 사람이 없습니다. 쳤습니다. 중견수 방면 중견수가 여유있게 다시 아 수 좋아요. 근데 뭐 지금 같은 타구는 제가 가도 잡아요. 근데 네. 툭 갖다 대니까 앞에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궤적이. 그러니까 네. 아까 중견수가 그러니까 좋은 수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박철우 선수가 아까 그 뭐 그 좀 뒤로 날아가는 타구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는 하지 마십시오. 타석에는 8번 타 최정우. 오늘 역시 자 주자 뛰었고요. 송구 아 약간 높았습니다. 와 송구 좋았거든요. 잠깐만 낮게 됐으면 바로 죽지 않았어요. 예, 예, 아웃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선구였는데 예, 너무 높게 어깨 힘이 너무 들어갔나 봐요. 예, 이번 화성 시장기에 나온 좋은 포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포수분께서도 어깨가 굉장히 좋네요. 이게 속된 말로 이제 총대라고 하는데 남승모 포수 레이저로 그냥 2루까지 좀만 낮았더라면 블로킹과 선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울이고 이건 잡을 수가 없죠. 아, 열심히 뛰어다녀요. 역시 95년생. 95년생이 몇 살이죠? 저희보다 15살 어리니까 야 20대네요? 젊음 좋네요. 20대네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군요. 자, 20대 포수인데 저런 리드와 블로킹 송구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남승모 이름을 날리겠네요. 앞으로 최하 20년은 사회인 야구 쪽에서 남승모 포수 이름 날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기대되는 선수죠. 네. 툭 갔다 댄 볼. 중견섭의 깔끔한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았고 홈에서 아 커트를 안 했습니다만 승부가 약간 짧았어요. 아 그래도 중견수 박철호 선수 잘해줬네요. 좋은 승부였습니다. 네, 승부가 약간 짧긴 했지만 그래도 한 투바운드로 홈까지 바로 왔고 또 김수광 투수가 커트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보여서 타자 주자를 1루에 묶어놨어요. 자 1루 대주자를 내보내는 에스페퍼스입니다. 최정구 선수는 여기에서 1타점 4타로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대주자 36번 이광민 선수로 대주자로 교체가 됩니다. 김수광 투수 아까 커트 플레이 어우 좋았어요. 팔랑 그러니까 타자 주자 속인 거죠 쉽게 이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센터 보신 분도 어깨가 굉장히 좋은 어깁니다. 박철우 중견수. 네. 저희가 프로야구만 너무 중계를 보다 보니까 프로야구 선수 같은 그런 송구를 많이들 봐주시는데 충분히 좋은 송구를. 아, 대주자로 들어갔던 이광민 선수 말씀드리는 순간 소리 소문도 없이 2루 베이스를 훔쳤습니다. 광민이 잘 빨라.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이정석 선수 오늘 좋은 수비 중견석 선수 좋은 수비 보여주고 있고요. 쳤습니다. 밀린 타구 1루수 놓쳤고요. 홈 승부 이광민 아 아웃이네요. 아 세이브인가요? 저 아웃을 봤는데 태그를 못했죠. 아 타이밍은 아웃 타이밍이었는데 자 이렇게 1타점 한 점 더 추가하는 SP 페퍼스 아 두 점 차까지 쫓아가서 점수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수비를 잘하고 공격을 하면 이제 찬스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점수 두 점을 더 주고 말았네. 지금 같은 수비는 좀 아쉽죠. 충분히 1루가 쳐내줄 수 있는 공인데 그렇죠. 좋은 수비 보여줬던 52번 남영우 선수가 약간
조금 아쉬운 수비예요. 뭐 시책으로 기록되진 않겠지만 잡아줬어야죠, 그 정도. 그렇죠. 예. 타석엔 1번 타자 곽정구 오늘 네 번째 타석 안타 하나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우, 근데 대주자로 들어갔던 이광민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일 훔쳐내고 또 그렇게 뭐 그 큰 타구는 아니었는데 아주 빠른 발로 득점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그런 플레이를 보고 또 대주자로 집어넣은 거겠죠 아무래도? 글쎄요, 우리 그 SP 페퍼스의 감독님이 오더 제 이름을 안 써놨네. 감독의 용인 소리 상당히 좋네요. 좋습니다. 파울. 서성환 감, 아 투수인 서성환 선수가 감독님이시군요. 오, 감독님 용인 소리 상당히 좋네요. 자, 점수 차는 두 점 차에서 넉 점 차로 벌어진 5회 초 에스테퍼스의 공격입니다. 투수 입장에서는 지금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예, 막아야 또 다음에 또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지어지니까. 잠깐 사이 이정석 선수는 또 2루까지 가 있네요. 루킹 삼진. 자, 골 스트라이크 홀에 대해서 불만을 좀 표시했습니다만 이렇게 3아웃 5회 초 공격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5회 말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 왼팔이 옆으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던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빼버리는 분들, 양 사이드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팔은 겨드랑이에 끌고 와줘야 돼. 붙이기만 해도 돼요. 마무리 동작이 이렇게 붙여 있어야 돼요. 항상 던지고 나서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항상 겨드랑이에 끌고 와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 떼어주고 빼도 상관은 없어요. 자, 키킹하고 쭉 간 다음에 쭉 겨드랑이 끌고 오는 거예요. 겨드랑이에 붙여줘야 팔을 앞으로 던져서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던질 수 있어요.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5회 말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의 반격. 자, 5회 초에 점수 2점을 더 내주면서 점수차는 넉 점차까지 벌어진 상황. 자,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는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점수를 한 점이라도 추가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다섯에는 1번 타자 박철우 선수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일단 1번 타자이기 때문에 지금 1회 초라는 생각으로 1회 말이라는 생각으로 쳤습니다. 그러나 2루수 앞에 힘없는 타구 1루로 송구 1루 아웃. 아웃. 이번에도 송구가 약간 좀 불안했어요. 지금도 이루수인 임경빈 선수 약간 좀 불안했습니다만, 근데 뭐 아까 플라이볼 쫓아가서 잡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수비를 잘하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초고 스트라이크. 야, 서성환 투수 오늘 또 완투의 기세로 32강에서 이어서 오늘 또 완투의 기세로 초고 스트라이크 꽂아넣고 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까지 바로 유리한 볼 카운트를 끌고 가는 서성환. 서씨들이 역시 야구 잘하네요. 잘 던지시는데 되게. 오, 이게 좀 노련미가 느껴지는. 네. 세게 던졌다, 서성했다, 강약도 굉장히 잘하시고 조율도 해주시고. SP 페퍼스 쳤습니다. 일단 잡나요? 준견수가 놓쳤어요. 몸 뒤로 빠지는 사이 타자주자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2루타. 아, 글쎄요, 중견수가 뭐 잡아서 단타로 막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아웃카운트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는데 아쉽게 뒤로 빠치면서 단타로 막을 타구로 2루타를 허용을 했습니다.
근데 잘 따라가셨어요. 저 센터하고는 일단 외야는 첫 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스타트 자체가 굉장히 좋으신 분으로 느껴집니다. 이정석 선수, 중견수 이정석 오늘 좋은 수비 여러 번 보여줬는데 약간은 아쉬운 수비. 그리고 타석에는 3번 타자 유격수 하동호 선수. 자, 스윙 돌아 안 들어왔다는 판정. 자, 오늘 볼넷만 두 개 얻어내고 있는 허동호. 유격수로서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 세 번째 타석. 자, 여기에서 한 점이라도 쫓아가야 되는 올바른 쳤습니다. 툭 갔다 된 볼. 그러나 우측 파울 그물망을 직격합니다. 서성환 투수 72년생 명문고 한용고를 나오셨군요. 명문고인데요. 72년생이 한용고 가셨으면 공부 상당히 잘합니다. 스윙 삼진! 이렇게 찬스를 끊을 수도 있는 두 번째 아웃카운트. 아 글쎄요, 3번 타자면은 여기에서 진루타라도 좀 쳐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타석에는 4번 타자 포스 남승모 선수. 오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 오늘 올바른 팀은 이 클린업 트리오에서 지금 다음 타자인 5번 타자 남영우 선수 외에, 감독이죠, 남영우 감독 외에 안타 없이 안타가 하나도 없어요. 파울이고요. 또다시 순식간에 투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놓고 있는 투수 서성환. 이 투수 자체가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이 제구력도 굉장히 좋으신 분으로 느껴져요. 좀 전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승부로 바로 들어가는 걸 보셨잖아요. 네, 네. 노련하시네요. 서성환 선수. 감독이죠. 네, 감독님. 네. 야구를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스윙 삼진으로 5회 말! 올바른 자세 운동 센터의 공격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6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신동민 코치. 오, 111km. 체인저. 오, 꼬꼬마 채 코치님, 제이 코치님 모셨습니다. 오! 오! 아, 어서 코치. 아, 안녕하세요. 오. 진짜로 뚝 떨어지네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거? 뚝 떨어집니다. 여기는 허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자, 올바른 운동센터의 투수가 바뀌었습니다. 아, 구정수 선수로 지금 막 교체가 됐고요. 글쎄요, 이제 전 더 이상 점수를 내주지 않겠다. 뭐 이런 구속이겠죠? 유정수 선수도 전에 던진 기록이 있나요? 지금 32강에서는 던지진 않았고요. 처음 던진 투수인가요? 지금 뭐 64강에서는 던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64강 경기까지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64강에서 그 올바른 팀이 콜드승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64강 경기는 유심히 지켜보진 않았고 32강 경기만 기록만 좀 찾아봤는데 그때는 대타로 한번 아마 대수비로 나왔던 것 같아요. 대기 선수로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석에도 안 들어갔던 것 같고 아마 64강에 던지지 않았다면 첫 등판인 것 같은데 타석에는 2번 타자 박상규 선수입니다. 초구 높이 뜬 공 3루수 좌익수 유격수 아무도 잡을 수 없는 곳에 공이 떨어집니다. 아우, 세 명 다 그냥 전력 길주로 쫓아가요. 열심히네요.
왜냐면은 지금 빨리 수비를 마치고 이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시간제다 보니까 시간은 지금 뭐 한 4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시간보다도 점수 차가 이제 넉점 차니까 수비 빨리 끝내고 한두 점이라도 쫓아가는 게 지금 쳤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일로 길게 잘죠. 아, 발이 떨어졌네요. 캐치는 잘했는데 잡고 나서 발이 잡으면서 발이 떨어졌다는 일루심의 판단. 자, 유격수 내야 안타로 출루하고 있는 이번 타자 박상규 선수입니다. 자, 송구가 약간 뭐 짧았지만 글쎄요. 만약에 제가 기록원이라면 실책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잡았으면은 정상적으로 잡았으면 송구가 제대로 갔으면 아웃이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기록위원이 따로 계시니까. 자, 타석에 3번 타자 서성환 선수 송구 걸렸어요. 2루에서 허무하게 아웃되는 박상규 선수입니다. 아, 노련하네요. 유정수 선수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1루 주자의 번헤드 플레이도 보여집니다. 글쎄요, 지금 초구에 뛰려고 했던 것 같고요. 박상규 주자는 초구부터 도루를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유정수 투수는 초구부터 던지기 전에 견제를 해서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요. 박상규 선수 말씀 지적하신 대로 이건 진짜 보내드죠. 그렇죠? 나오지 말아야 될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2구 쳤습니다. 빨랫줄 같은 타구 중견수 앞에 깔끔한 한타 치고 나가는 야구가, 서성환 선수. 야구가 재밌는 게 그 번헤드 플레이가 나온 이후에 꼭 안타 주자가 있었더라면 그래도 뭐 2루까지만 갔겠죠. 도루를 했다면 3루까지 밖에 못 갔겠죠. 너무 빨랐어요 타구. 근데 정말 좋은 타구를 날려주네. 타석엔 4번 타자 서천용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석. 어우, 우리 서성환 감독님은 100% 치우네요. 올레 타나에 안타 3개. 감독하실 만하네요. 72년생 한영고 출신의 명문고 출신의 서성환 감독. 지금 72년생이면 8살, 저희보다 8살 많으니까 쉰이네요. 쉰이죠. 몸관리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아, 좋은 볼이네요. 유정수 선수 좋은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볼 카운트 2볼 1 스트라이크. 자, 높이 뜬 공 유격수가 자리 잡았다는 신호. 잡았고 1루로 던지지는 않습니다. 자, 유격수 허동호 선수 키만 좀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그 수비가 하나 있었는데. 아, 수비 잘하네요. 잘해요. 네. 잘하는데 또 뭐 아까 그 점프 캐치 하나 못하신 거 그것 때문에 지금 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진짜 아슬아슬하게도 살짝 넘어갔어요. 수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가 야구 잘하게 생겼지. 네, 빨라요. 빠른 스타일. 네. 단단해서 그 기아의 그 김선빈 선수 연상케. 아, 주자 뛰었습니다. 서성원 감독님이. 아, 승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남승모. 아, 이렇게 아쉽게 6회 초 공격이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 6회 말 공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드림파크에 하고 됩니다. 홈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또 근데 또 쳤는데? 아니, 홈런을 안 주려고 지금. 홈런을 딱 맞았어요? 어땠어요? 알펫은 들고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욕하면 돼. 알펫으로 쳤나요? 네, 아, 근데 나는 정민호한테 홈런을 맞는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 나는 한 번도 못 쳤나요? 타율이 너무 좋습니다. 타율이 뭐가 좋아? 봐봐! 자세가 살이 많아. 그래? 그렇게 따지면 너는 이제 32살, 난 42살.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SP 페퍼스가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를 현재 7대 3으로 넉 점 앞서고 있는 가운데 6회발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의 반격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점수 차가 종처럼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두 점 차까지는 추격을 했습니다만 이후에 바로 두 점을 더 허용을 했고요. 다섯에는 등번호 52번 남영우 올바른 감독님 오늘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과 나쁜 모습 하나씩 보여주셨고요. 네, 오늘 중견수 반면에 플라이 하나 그 다음에 안타 하나 치셨고 타점 하나 기록하고 있는 남영우 선수. 자, 여기에서 일단은 살아나가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점수 못 내면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7회까지 한다고 치더라도 6회 말에 지금 점수를 진짜 한 점이라도 최하 한 점이라도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초구 뭘 잘 참아내는 남영우 점수를 이제 못 내면 사실 분위기가 확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고 변화구 높이 뜬 공 이번엔 투수가 잡아내네요. 아쉽습니다. 올바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지금. 지금 올바른 팀의 제가 플레이를 보니까 네. 굉장히 못하는 팀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좋은 팀인데 좀 안 풀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독님으로서 한번. 아, 남영우 선수가 원래 감독이 아니고 손승우 선수인데 네. 손승우 감독이 오늘 아마 불참을 하신 것 같아서 남영우 선수가 지금 감독 대행을 하고 있는. 81년생인 아우 명문고 나왔네. 성동고 명동 성동고 4대문을 아 좋습니다. 날카로운 타고 좌익수 파울이네요. 오 저는 지금 넘어가나 싶었어요. 제대로 찍혔죠 지금. 네. 와 빨랫줄 같은 타구를 날려보냈던 김영진 선수 아쉽겠네요. 살짝 벗었습니다. 오늘 김영진 선수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인데 아 큰 타구 이후에 헛스윙. 그렇죠. 아무래도 변화구에 아 몸쪽 변화구에 헛스윙하고 있는 김영진 선수. 파울 홈런 위엔 삼진이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아 잘 쳤어요. 2루간을 깔끔하게 깨뚫는 중견수 앞 안타. 오늘 첫 안타 기록하고 있는 김영진 선수. 다섯에는 7번 타자 최시명 선수입니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선두 타자가 뭐 범터로 물러났습니다만 아직 뭐 아웃카운트 하나밖에 없고 그렇죠. 잘 끌고 간다면 점수 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쳤습니다. 아 유격수 정면 2루로 2루 투수 2루에서 아웃 1루로 송구가 아웃 6-4-3 병살 플레이로 이렇게 6회 경기가 마무리되나요? 6회 아니요 6회 초 아 6회 말 공격이 마무리됩니다. 저희는 잠시 7회와 6회 말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7회 초 공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수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뒤에서 심판이 봤을 때. 심판 기준의 스트라이크 존으로 플레이밍을 땡겨오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회야구 이제 포수분들 보면은 멀리 빠져서 스트라이크까지 글러브로 땡기려고 합니다. 이거는 글러브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심판이 봤을 때는 아 플레이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잘 안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나만의 가상 스트라이크 존을 만듭니다. 공을 잡으면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까지만 땡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플레이밍이 가장 이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빠른 템포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 어느덧 7회 초 마지막 해가 돌아왔습니다. 자, SP 페퍼스는 넉 점 차 뭐 투수력을 봤을 때는 큰 점수차도 아니지만 적은 점수차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점수를 더 내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사회야구에서 4점 차는 큰 점수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정감을 위해서 지금 더 점수를 내려고 하겠죠.
좌석에는 5번 타자 김원득 선수. 예전에 그 영화 완득이가 있었거든요. 김원득 선수 오늘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석입니다. 볼넷으로 한 번 출루에 성공했고 유격수 실책으로 출루는 두 번 성공했던 김원득 선수. 네 번째 타석 재밌 3분 올입니다. 스트라이크입니다. 히팅 찬스였는데 놓쳤어요. 놓쳤어요. 투볼 상황에서 하나 노렸어야 네, 되는데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좋은 공을 놓쳤습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쳤습니다만 파울이 안 되네요. 파울 안 돼요. 주자 안 뛰고 있어요. 아 이거는 이것도 본회의 플레이네요. 왜냐면 지금 떼굴떼굴 굴러갔거든요. 그렇죠. 떼굴떼굴 굴러갔는데 나가는 그 스핀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열심히 뛰었어야죠. 열심히 뛰었으면 살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기습 번트 같은 것처럼 절묘하게 라인에 붙어갔는데 화성시장 시장기에서 포스땅볼을 제가 지금 여러 번 보고 있거든요. 자 타석에는 6번 타자 임경빈 선수. 오늘 안타 2개 기록하고 있습니다. 쳤습니다. 높이 뜬 공 좌중간 중견수가 아 좋은 수비. 저거 더 뛰어가서 점프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런 왜 그러세요? 멋있게 잡고 싶어서. 박철우 선수 오늘 파인 플레이를 여러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팀 중견수는 정말 수비 좋네요. 첫 스타트가 너무나 지금 완벽한 스타트를 보이고 계십니다. 좋아요. 좋아요는 저희 채널의 좋아요를 많이 구독 좀 해주세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쉼 없이 떠드는 이유가 끝까지 보시라고. 스킵하지 마시고 경기를 다 타석에 7번 타자 조용남. 가수 조용남이 아닌 용남입니다. 용남. 드래곤맨 조용남 선수. 자 오늘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석입니다. 높은 볼. 자, 큰 볼, 원 스트라이크. 이 선수는 장갑을 또 안 끼고 치네요. 아까부터 의심이 났는데. 네. 왼손에 사는. 뭔가 강해 보이긴 하는데. 아, 높이 뜬 볼. 파울. 자, 순식간에 지금 투아웃이 됐거든요. 물론 앞서고는 있지만. 뭔가 좀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점수차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쳤습니다만 투타타 덴볼 3루수 다이빙! 못하네요. 다이빙을 해도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집니다. 커트를 한 거죠. 일단은 자기 타이밍이 아니었고 타자의 재치로 일단 걷어냈습니다. 투볼 투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날카로운 타구. 나이스. 깔끔한 안타. 오늘 첫 안타 기록하는 조영남 선수입니다. 야, 형 약속 지킨다. 좋은 안타였죠? 안타는 다 좋죠. 이게 이번 화성 시장기를 보니까 이 특이하게 뭐 목장갑을 낀다거나 3D 장갑을 낀다거나 농구공을 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좀 장만을 잘 치시는 것 같아요. 화석에는 8번 타자 최정구. 아 이광민 선수죠. 대주자로 들어왔던 이광민 첫 타석입니다. 오늘 대주자로 투입되자마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2루를 훔쳐내고 짧은 안타에 빠른 발을 이용해서 득점까지 성공했던 이광빈. 파울. 오늘 첫 타석 안타 하나 쳤으면 좋겠네요. 첫 타석이니까. 구정수 선수 지금 잘 교체되고 난 다음에 잘 던져주고 있었는데 그렇죠? 약간씩 빠지는 게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회인 하시는 분들의 뭐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너무 빠져요. 지금은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괜찮지 않나요? 아니요 너무 빠졌어요. 너무 높으신 거 아니에요 공 수준이?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좋은 공을 던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공이죠. 좋은 공인데 아 이거를 헛스윙으로 돌려 세웠네요. 이광민 선수
구정수 선수를 도와주면서 6회 초 공격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마무리 7회 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레슨장을 가거나 혹은 누군가가 가르쳐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공을 눌러라. 공을 또 누르라고 하는데 누르라는 표현도 잘 모르겠고 어디서 눌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공을 던질 때 공을 때리기 직전에 손하고 팔꿈치의 위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때는 살짝 손이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을 눌러주듯이 공을 잡아주듯이 공을 던지면 돼요. 손끝에 힘을 가해줘야만 내가 휘두르는 스피드에 의해서 공을 잡으면서 공에 힘이 더 가해진다는 거죠. 화성 드림파크 야구장입니다. 아, 7회 말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의 마지막 공격 4점 차로 뒤지고 있는 현재 8번 타자 김도원 선수 자리에 대타 드디어 나왔네요. 임병희 선수 아까 저희 중계진과 기록석을 멘붕에 빠뜨렸던 임병희 선수가 대타로 들어왔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고 이제 타자 입장에서 무조건 출루를 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투수는 도대체 정체가 뭔가 공이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힘을 좀 비축했다가. 자 서성환 선수 오늘 또 완투를 향해서 32강에 이어 16강에서도 이제 완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내구력이 굉장히 높은 그런 투수입니다. 지금 공이 더 빨라지는 것처럼 보여 쟤는. 원볼 원스트라이크 3구 맞는 거. 자 일단 출루를 성공해야죠. 그렇죠. 무조건 나가야죠 지금. 쳤습니다. 좌익수 당면. 좌익수가 펜스 바로 앞에서 잡아냅니다. 아깝네요. 약간 부족했어요. 잡아주다고 했는데 네, 조금 더 앞쪽에서 히팅이 됐다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 0.1mm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서 맞고 뒤에서 맞고의 차이가 얼마나 아쉽겠어요 타자 입장에서. 그렇죠. 첫 타석이었는데. 자, 타석에는 9번 타자 정재엽 선수 오늘 가야 됩니다.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입니다. 무슨 수를 써도 진루를 해야 돼요. 번트! 번트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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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무도 서로 밀었어요. 투수 투수 모두 밀었습니다. 번트 한타로 출루에 성공하는 정재엽 선수 좋네요. 아 지금 좋아요. 번트 지금 기가 막히게 되지 않았나요? 네. 그거는 누가 잡아도 1구에서 쉽게 잡을 수 없는 코스고 정말 좋은 번트가 지금 같이. 근데 그 서성환 선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신이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별로 잡고 싶은 생각이 없이 걸어왔고 호수인 누가 처리해야 되나요 저건? 나이 어린 사람이 처리해요. 나이 어린 사람이? 네. 아 또 사회인에 또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아 조영범 호수가 한 살 어리네요. 한 살 어린 조영남 호수가 처리를 했어야죠. 3루 나이가 어떻게 되죠? 3루? 3루요? 3루가 누구였죠? 3루가 서천영 선수. 이 선수도 나이 많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서천영이 잡았어야 되네요. 3루가 잘못됐네요. 83년생이면은 에? 30대 에? 팔팔한 30대가 뛰어 들어왔어야죠. 하지만 서씨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석에는 1번 타자 박철우 선수 오늘 안타 없이 네 번째 타석 출루를 한 번도 하지 못한 박철우. 하지만 수비에서 중견수로서 좋은 모습을 아까 중견수보다 지금 보여줬죠. 아 툭 갖다 댄 볼 유격수 잡아서 2루로 2루 아웃 1루에서 세이브네요. 자 병사를 노렸습니다만 선행 주자만 아웃시키는 SP 페퍼스입니다. 자 이번에도 유격수
투수 박상규 선수가 조금 더 좀 투수가 좀 빠르게 되거나 아니면은 사이드로 짧게 끊어서 던지면 그리고 2루수도 진짜 뛰었고요. 공 빠지면서 2루수잖아요. 도루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도루 필요 없는 지금 상황이죠. 운동이죠. 한 점 차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자를 지금 쌓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자가 지금 리스트 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팀 포수가 나쁜 포수들이 없어요 지금. 네. 높게 형성되는 거. 타자한테 맡겨야죠 지금. 6-4-3 병살 플레이를 시도했지만 아쉽게 실패를 했고 멈죠. 헬멧 쓰고 있는데 그냥 맞아야죠. 왜냐면 마지막 공격이잖아요. 마지막 공격이고 그래도 마지막 아프지 않나요? 아프죠. 앞으로 팀을 위해서 맞아야 된다. 살짝 스치면서 맞아야죠. 진짜 또 뛰었어요. 3루 던지지 못합니다. 아예 주자를 필요는 없는데 주자를 서성원 투수가 잘하는 게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한 점 들어오든지 말든지.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 뭐 오히려 지금 서성원 투수가 더 잘하고 있는 게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뭐 너 들어 홈까지 훔쳐라 훔치려면. 블로킹 잘해줬네. 포글이죠. 본인이 지금 볼카운트를 김수강 선수 착각하고 있었어요. 치고 싶어서 저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치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렇게 우리 좀 이해를 하는 걸로. 자, 타석에는 오늘 유격수로서 좋은 수비를 여러 번 보여줬던 허동호 선수. 오늘 안타 없이 볼넷 두 개, 삼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석. 여기서 안타 하나 나오면 두 점 들어올 수... 위험했어요. 지금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 1, 3루면은 뭐 사회인야구에서는 무조건 뛰는 게 맞긴 한데 조영남 선수가 진짜 마음 먹고 던져서 만약에 아웃이 됐으면 험하죠. 오늘 도루 또 1루수가 이렇게 경기가 7-3으로 SP 페퍼스가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 팀을 꺾고 8강전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비출부 16강전 D구장에서 펼쳐진 두 번째 게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김기열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